지금 우리 어디 가는 중이죠? 술만 마시면 안 씻으시는 분들. 완전 너무 귀여워요. 여기 토끼가 그려져 있고 예쁜데? 굉장히 신박한 제품입니다. 너무 패키징이 너무너무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어디 가는 중이죠? 이제 왔으스라고 아직 간판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가 랄라블라로 다시 바뀐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요거 바이크림에 워터파크림? 요게 되게 괜찮다고 하네요. 저는 지성용, 중성용, 특히 때문에 안 보여. 나 보이니? 건성용. 건성용으로 한번 볼게요. 약간 케이스 너무 예뻐요. 이런 로즈골드 반딱반딱한. 반딱반딱. 얘는 확실히 색깔 너무 어두울 것 같지? 저 요것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지금 그냥 삘이 오는 색상 그냥 골라서 살 거거든요? 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번? 이거? 이거? 진한 거 진한 거 속한 체리 있죠? 그럼 이렇게 줄게. 근데 이거 패키지 너무 예쁘다. 또 제가 젤리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 돌아왔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머리랑 옷이 다 달라서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제가 가서 랄라블라 가서 샀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한 번도 뜯지 않았어요. 이틀 만에 이제 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무거웠나 봐요. 오는 길에 여기가 막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쨌든 제가 하울이기 때문에 저의 간단한 첫 인상과 제품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발 20분이 안 넘어. 제발.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너무 써보고 싶었던 쿠션인데요. 네이커페이스의 원나잇 쿠션. 여기 뒤에 써있는 게 오늘 밤 세안을 할 수 없다면 원나잇 쿠션 이렇게 써있어요. 그 이유가 이 쿠션은 바르고 외출을 이제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보통 씻잖아요. 근데 씻을 필요 없이 그냥 자도 무자극이라서 전혀 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오늘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혹은 내가 오늘 정말 정말 집에 와서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일 것 같다. 쩔을 것 같다 생각이 되는 날 한번 바르고 나가서 제가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근데 우선 패키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쵸? 이 로즈골드인데 반딱반딱 빛나는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저는 1호 아이보리 누드 색상을 골랐습니다. 이 쿠션은 그냥 검은색 이렇게 동그란 에어퍼프 같아요. 네, 에어퍼프. 그리고 안에 열면 이거 이 종이 또 뜯어야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랄라블라에 단독으로 입점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 김에 꼭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물기가 많은 게 육안으로도 딱 보일 정도인데 여기를 턱 부분만 살짝 지우고요. 저 여기에 막 핏줄도 많고 뭐 나고 쿨링감이 굉장히 느껴지고요. 색상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여러분. 엄청 엄청 촉촉한데요? 보면은 여기 여드름과 옆에 핏줄이 있었는데 싹 가려졌어요. 이게 성분이 굉장히 착한 비비 쿠션이...
민감하고 조금 예민한 피부를 위해서 병풀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자고 나도 괜찮은 게 왜 저희 피부과에서 치료용으로 나오는 비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원래 바르고 자도 치료가 되는 목적으로 나온 비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의 비비 쿠션이 아닐까 싶어요. 다크닝도 별로 없다 그렇고 뭐 굉장히 촉촉하다고 들어서 한번 써볼만 한 것 같아요. 조금 귀차니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술만 마시면은 안 씻으시는 분들 아니 못 씻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면은 일반 쿠션 바른 것보다 얼굴에는 좀 무해하다고 하니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따라란 이거 리틀천 퍼퓸 핸드크림이고 저는 엘레나라는 향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패키징부터 와 완전 너무 귀여워요. 여기 토끼가 그려져 있고 뭔가 이 핑크와 블루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인데 톤 다운된 핑크와 블루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핸드크림이에요. 저는 사실 아무리 기능이 좋고 촉촉해도 향이 제 마음에 안 들면 그 핸드크림은 정말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능은 그냥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향이 좋으면 또 그거는 끝까지 써버리는 그런 굉장히 쓸데없는 핸드크림 소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단지 안에 제형이 들어있는데 쏟아지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푸딩 같은 촉촉한 제형? 굉장히 로션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의 촉촉한 핸드크림이에요. 근데 저는 또 끈적끈적한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오, 제가 지금 몇 번 두드렸는데도 오일감이나 그런 꾸덕꾸덕한 윤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하게 완전 싹 스며들었어요. 스며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거 향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맞자마자 꽃향, 플로럴 향이 물씬 나는 꽃향만 가볍게 나는 건 아니고 머스크 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있다 해야 될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는 포근한 느낌이 나는 향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딱 발라봤을 때 굉장히 뽀송한데 향도 너무 좋아서 우선 지금까지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클리오 제품들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얘는 여러분들이 제 그 클리오 립 영상에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보셨던 누디즘 벨벳 웨어 색상인데요. 제가 거기서는 3호를 썼었어요. 근데 사실 3호는 제 피부에서 조금 더 어둡고 노란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3호 린넨보다 한 호수 더 밝고 아마 이게 가장 밝은 색상일 거예요. 2호 란제리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던 그 쿠션 비교 영상을 이걸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저한테 조금 더 색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클리오 루즈 벨벳 영상이랑 쿠션 비교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라서 그거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상세한 리뷰는 거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 그래도 이왕 하울인데 뜯어야죠. 이거는 벨벳 마무리감에 약간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을 가진 쿠션이에요. 근데 얇게 퍼발라도 굉장히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여기저기 군데군데 많은 편인데 한 번만 톡 찍어서 얼굴 진짜 반 정도는 다 가려질 정도로 정말 얇게 펴발라도 커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미 매트한 마무리를 좋아하지만 좋은 커버력을 가진 쿠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요게 보면은 같이 항상 이렇게 리필이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박스가 큰지 모르겠지만 항상 클리오는 박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리필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입니다. 클리오의 매드 매트 틴트. 제가 매드매트 립스틱은 또 쫙 있는데요. 그 제품도 굉장히 가볍게 매트하게 발려서 좋아했는데 그게 틴트 버전으로 나왔다고 해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1호는 나탈리 레드, 요 레드 색깔. 그리고 7호는 피치무스. 먼저 7호 피치무스는 오렌지 코랄빛이지만 조금 누드한 쪽에 속하는 그런 틴트고요. 아주 강렬한 레드색을 채도가 완전 높은, 완전 강렬한 나 레드야! 하는 느낌의 레드색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손등에만 올려봤을 때는 웜톤 레드 같거든요. 한번 입술에 직접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얇게 발리는데 고발색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물틴트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마무리도 굉장히 보송하고 약간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돼서 입술 위에 뭐가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차분하니 세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차분한 컬러입니다. 예쁜데? 저는 이 컬러가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레드인데 한 다홍빛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웜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아까 그 입술 색으로 바꿔올게요. 다음은 따란 요거예요. 이 알약이 그려져 있는 굉장히 귀여운 헤어 오일인데요. 헬로 에브리바디의 비오틴 헤어 오일이라고 해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그 저처럼 엄청난 푸석거리고 건조하고 난리난 머릿결에 그런 모발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 패키징이 뭔가 별거 없는데 굉장히 귀엽고 눈에 딱 들어와요. 저도 그냥 좋다는 후기만 듣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가 재작년에 파마를 하고 머리가 한 이쪽쯤이 쫙 탔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끊겨서 머리가 거의 샤기컷처럼 다 끊기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는데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베다 데미지 리페어를 바르고요. 미장센거 주황 색깔 그 오일도 바르고요. 그리고 딴 오일을 하나를 바르는데 그게 손에 끈적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용감이 약간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일 대신에 젖은 모발에 쓸 수 있는 헤어 오일을 찾았는데 이게 딱 그런 용이더라고요. 한번 지금 바로 발라볼게요. 묽은 타입의 오일인데요. 오일치고 굉장히 상큼합니다. 무거운 오일 향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로칸 헤어 오일 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로칸 오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약간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향이?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꽃향이 살짝 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오, 근데 얘는 손에 끈적함이 남지 않네요. 좋아. 그리고 이것도 랄라블라에 단독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 괜찮고. 한번 제가 쭉 오랫동안 써보고 후기를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짜라란 이거는 제가 그 페이스북이었나? 인스타였나? 아무튼 어떤 영상이 갑자기 둘러보기에 틱 나왔는데요.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아요. 네, 16 브랜드의 아이 매거진 에브리데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굉장히 신박한 제품입니다. 아이섀도우 그라데이션으로 넣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나온 그림만 봐도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붓 하나를 쓱 그으면 진한 색부터 위에 연한 색까지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나온 굉장히 간편한 그런 제품인데요. 이렇게 제품을 딱 열면 어떻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사고를 안 치지 않고 할 수 없는 거니? 뭐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골드 쿠퍼 느낌이고요. 조금 더 진한 색이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짙은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한번 쓱 긋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위에는 밝은 색, 아래는 짙은 색이 가겠죠? 그래서 짙은 색이 눈과 가까이 있게 이렇게 위아래가 한 번에 같이 붓으로 샥 발리는? 굉장히 신박한데 여러 번 한 세네 번 정도 더 발라줘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진한 색이 저는 너무 많이 눈두덩이 깔리면은 조금 더 답답해 보이고 눈이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바를 때 너무 반반 나누지 않고 옅은 부분이 한 3분의 2 그리고 진한 부분이 3분의 1 정도 가게 해서 바를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있으면 약간 올인원으로 쓱쓱 하기 좋을 것 같고요. 어디 갖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고 여행 가서도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따라란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인데요. 손바닥에 딱 비교해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미니 사이즈고요. 들어가 있는 게 파운데이션 브러쉬, 치크용 브러쉬, 그리고 아이브로우, 위아래로 스크류 브러쉬랑 아이브로우 그냥 그릴 수 있는 브러쉬가 하나 들어가 있고 컨실러 브러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랄라블라에 단독으로 입점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는 게 치크 같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 사이가 공기가 많은? 그러니까 듬성듬성한 느낌의 블러쉬는 아니고요. 조금 땅땅하고 빽빽하게 차있는 그런 브러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크류 브러쉬랑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미니 사이즈라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게 컨실러랑 블렌딩 브러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여기가 블렌딩 브러쉬, 아이섀도우 블렌딩 브러쉬고요. 여기 반대가 컨실러용. 저 같은 컨실러 덕후들에게는 아주 용이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냥 갖고 다니기 되게 편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따라란 레블론의 컬러스테이 파운데이션인데요. 110호를 가지고 왔고요. 이게 21호 기준 쿨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생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꽤 봤거든요. 근데 여기 딱 써있듯이 24시간 동안 24 hours wear 라고 써있는데 normal / dry 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건성, 중건성을 위한 파운데이션이고 이게 캡이 블랙 색상의 캡이 있는데 그거는 또 복합성, 지성을 위한 파운데이션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살짝 이 착색이 남아있는 여기에 짜서 컬러와 그리고 커버력까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렇게 쭉 흘러내릴 만큼 굉장히 묽은 타입이에요. 그리고 컬러 자체는 딱 봐도 노란기가 하나도 없는 살짝 핑크 베이스의 그런 파운데이션인데요. 오, 진짜 굉장히 얇다. 그리고 무슨 로션 바르는 것 같이 엄청 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브러쉬 같은 걸로 발라주면 더 피부 표현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중건성을 위한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도 육안으로 보이는 막 광이 난다거나 윤기가 엄청 흐른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고요. 굉장히 보송하게 얇게 마무리가 싹 됐어요. 그래서 저의 지금 딱 첫 인상만 말하자면요. 정말 얇게 밀착이 됐지만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마무리감은 신기하게 보송한 편이에요.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히 영상에서 바르는 모습과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다음은 릴리바이레드 제품 두 개인데요. 패키징 이 분홍색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둘 다 제가 고르는 장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접 테스트를 입술에다 해보지 않고 눈에 해보지 않고 그냥 색깔만 탁 보고 괜찮다 싶어서 산 제품들이거든요.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먼저 아이라이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테리 아이즈 젤 아이라이너 모카 글램이고요. 색상은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 색상이에요. 제가 릴리바이레드는 블랙 색상으로 있는데 번짐도 굉장히 적어서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지금 발랐는데도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질러도 번짐이 거의 없는 네 제품이에요. 손에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라이너는 딱히 별 생각 없이 새로운 컬러면 사볼까? 하고 그냥 믿고 사는 그런 제품이라서 네 모카 글램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이 요 아주 쌈박한 느낌의 너무 패키징이 너무너무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틴트인데요. 색상은 6호 성숙한 체리인 척 요런 느낌입니다. 약간 물먹은 듯한 느낌을 표현해주는 틴트예요. 얘도 물 틴트가 아니고 약간 크리미한 틴트 같은 제형이고요. 근데 실제로 체리 향이 나. 색감은 여기 발랐던 것처럼 빨갛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톤 다운된 장미 색깔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 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크림 틴트 제형이에요. 그리고 색상도 차분한 약간 데일리로 막 바르고 다니기 너무 좋고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진한 레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이렇게 봐도 뭔가 얘가 더 채도 높고 쨍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입술에 올려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한 핑크레드?
이거는 지금 제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은 요거 바이크림의 워터풀 크림 밸런스드 이펙트 노멀이고요. 이게 라인이 엄청 다양하고 고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내가 피부가 뭐 너무 건조하다 아니면 난 여드름 피부를 갖고 있다 등등 그런 피부 고민에 맞게 조합을 할 수 있는 크림이라서 가짓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수분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조금 기본적인 크림을 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유리병에 약간 고급진 패키지에 들어있어요. 캡을 열면은 이렇게 투명한 젤 크림이 들어가 있고요. 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얘도 한번 끈적임이나 흡수력을 한번 볼게요. 우선 굉장히 가벼운 타입이고요. 당연히 젤 크림이니까 조금 가벼운 게 맞는 것 같고 화장이 밀릴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농도도 아니고 굉장히 가벼워서 화장 전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 아쉬운 거는 아주 보송하게 마무리된다기보다는 약간의 끈적임은 남고요. 그렇다고 뭐 제형이 밀린다거나 하진 않지만 이렇게 손을 손바닥을 마주 봤을 때 약간 끈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끈적임을 극도로 핵핵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끈적임을 확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데일리로 가벼운 사용감의 젤 크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 맞을 것 같은 크림이에요. 다음은 따라란 이거 페르난다의 바디 미스트. 저는 아멜리아 스웰 향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약간 SNS에서 조금 유명한 그런 제품인데 왜 안 열릴까? 너무 웃긴 게 여기 뒤에 섹시 앤 큐트라고 써있어요. 약간 뿌리면 그렇게 섹시하고 뭔가 큐트한 느낌이 날지 뿌려보겠습니다. 이게 라일락 꽃 향기가 나는 바디 미스트라는데 막 SNS에서도 이거 뿌리면 뭐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다 막 바디 미스트인데 되게 은은하고 향이 좋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통이 그 아시죠? 무게감 없는 플라스틱 통? 네. 그런 거라서 그냥 가방에 넣고 다녀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분사력은 안개 분사는 아니고 약간 확 퍼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알갱이가? 뭐라 그러지? 물줄기가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우선 라일락 꽃 향기가 메인이고요. 괜히 섹시하다는 느낌을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좀 더 이렇게 고혹적인 느낌이 납니다. 들에 이렇게 피어있는 풀향의 그런 꽃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비싼 꽃향? 그런 향이에요. 아이,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어떡하죠? 근데 뭐니뭐니 해도 향은 직접 맡아보시는 게 최고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향은 특히 너무너무 어려워. 끈적임은 하나도 없는데요. 원래 살결이 약간 부드럽다면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비누로 씻고 나서 뽀득뽀득한 네, 그런 느낌이 나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페르난다 바디 미스트도 있고요. 마지막은 대망의 따라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나갈 무려 네 분에게 이벤트로 나갈 노멀 노모아의 블루테라피 안티 레드니스 9인데요. 이 제품들은 사실 완전 제 피부를 위한 그런 제품들인데요. 우선 저는 예민한 피부를 가졌고요. 미세먼지나 뭐 제품을 조금 잘못 쓰면은 뭐 이렇게 피부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화났다고 엄청 티를 내는 그런 피부예요. 그래서 홍조끼도 있고 뭐 큰 여드름부터 좁쌀 여드름까지 얼마 전에도 그 한창 미세먼지 심했을 때 볼 쪽이 피지가 꽉꽉 그 먼지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이게 되게 저자극에 저 같은 예민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미스트, 세럼, 그리고 크림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실 블루라고 해서 저는 컨셉을 이렇게 블루 패키지로 잡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정말 블루 색상의 미스트, 블루 색상의 세럼, 그리고 심지어 크림까지 블루 색상이에요. 또 얘들이 다 시카 성분, 아줄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특히나 세 개 다 향이 거의 없는 무향에 가까운 제품들이라서 뭔가 조금 더 순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오일층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얘는 분사력도 이렇게 안개 분사 형식이고요. 저는 워낙에 미스트를 그냥 항상 스킨케어 단계에 넣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세럼. 이렇게 블루 색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묽죠. 그래서 흡수력도 굉장히 좋고 좀 더 꾸덕꾸덕한 그런 세럼보다는 물 같은 세럼에 더 가까워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히 상관없이 아침, 저녁 다 발라주셔도 좋고요. 사용감이 우선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세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요거 크림. 이렇게 파란색 크림이에요. 약간 투명한 하늘색 크림은 봐도 이렇게 완전 대놓고 파란 크림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사용감이 여러분 튜브 형식에 들어있는 되게 꾸덕한 크림 아시나요? 그거랑 젤이랑 약간 섞어놔서 아예 젤 크림이라고 하기에는 꾸덕하지만 그런 튜브 형식에 들어있는 보통의 꾸덕한 크림보다는 훨씬 더 발림성이 부드러운 굉장히 촉촉한 크림이에요. 제가 다른 제품들은 다 지금 처음 꺼내보는데 얘는 이벤트 제품이라 제가 직접 한번 미리 써봤거든요. 저는 약간 여기 나비존에 홍조도 있고 열감이 잘 오르는 편인데 확실히 샤워를 하고 난 다음이나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바르니까 붉은감이 굉장히 빨리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순한 성분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피부 진정에 효과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라인이라서 감사하게도 제가 네 분에게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벤트 방법은 아래 댓글에 남길 테니까 꼭꼭꼭 확인해 보시고요. 피부 진정 완화에 너무 좋은 제품들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길고 길었던 허리가 다 아플 정도야. 길고 길었던 랄라블라 하울 겸 방문기의 영상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특히나 제가 평소에 뭐 매번 써왔던 데일리템이 아닌 그냥 좋다고 들었던 아니면 궁금해서 그냥 끌려서 사봤던 제품들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벤트 응모도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